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무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많은 젊은이들과 많은 청소년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이 이미 언론을 통해서 머리에 꽉차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많은 젊은이들이 요새 교회 이외에 다른 기관에서 또 교회 이외에 다른 매개체를 통해서 감동을 받고 그들이 그 감동받은 대로 이끌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청년들 설문조사 가운데 너희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1위가 나는 감동받고 싶다. 이렇게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었던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감동을 받으면서 지옥 불구덩이로 빠져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게 될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리는 감동 그 자체가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진리 가운데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반응하시게 되면 엄청난 감동, 세상과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감동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그것만이 전부는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감동 때문에 진리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사실이기 때문에, 팩트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쫓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을 들을 때 감동받지 않는 것이죠. 마음 가운데 공감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야기한 말씀처럼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아무리 천국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지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공감을 못하고 이 이야기에 감동을 받지 못하는 이러한 세대. 그러나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감동을 받든지 안 받든지 알아야 될 팩트,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인데, 진리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론인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의 결론인 것이고, 이 세상 역사의 결론이 바로 진리이고, 팩트인데, 이 팩트, 이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팩트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팩트 폭격이란 말을 많이 쓰죠. 실제 예수님 복음서 말씀을 보시면 팩트 폭격인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가득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인데, 근데 그 내용이 굉장히 심각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감동을 받고 안 받고의 차원을 떠나서 반드시 이것이 사실이라면 믿어야만 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진실로 말씀하신 말씀 중에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는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덩이도 죽지 않는다. 저는 여러분들의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팩트는 무엇이냐?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이 안돼 있으면 무조건 지옥에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이 돼 있으면,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아니한 상태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정확하게 마음 깊숙한 곳에 받아들인 자들, 예수님의 설교 말씀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당신께서 천국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감동이 없다라고 해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이 말씀이 진리라면
내가 죽은 다음에 사후세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내 영원한 운명을, 내 영원한 삶, 영원한 운명, 이것이 성경 그대로 작정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이거보다 기가 막힌 팩트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팩트를 여러분들 주위에 누군가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주 예수님의 설교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자들, 그들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도자들은 미친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오래 참으십니다. 반드시 당신께서 또한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또한 어떤 자들은 그 심판의 날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 구원받는 무리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속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